I think just don't give up and don't lose your hope and believe to a better future. If we will keep the effort, someday we can overcome. Even I think if you have your family, relatives or real friend who stay beside of you in good or worse hardship time, I think it's possible to overcome it together and it will be easier. So kinda, how can I say, without darkness we can't see the star. So after overcome will soon coming good days.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부모님 보고 싶을 때 네. 이렇게 영상통화로 네, 계속 했어요. 자주 영상통화 하시나요? 지금 time gap 체크 안에서 그 4 hours. So, it go a little bit hard to do call sometimes. Because of my father have kind of doing his own business, I can do call at evening with him sometimes during working. So. 그럼 몇 시 정도에 통화하기 가장 좋아요? What time will comfortable to do call? 야야야, comfortable. 1시 40분. 아 그때가 캠프 가기 전에 그 시간 통화예요. 네. 한국에 처음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어떤 거예요? 여름에 날씨? 습도 너무 높았어요. 습도가 너무 높았어요. 네. 그리고 because of language, maybe sometimes was hard to me. 아, 날씨 문제랑 의사소통 문제, 네. 언어 문제. 네. In food case, I can take everything and Korean food really is the best I think in this world. So I didn't have any problem. 아, 음식은 잘 맞아서 다행이네요. 네. 남자분이 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네. 진짜 대단하세요. 네. 이거 진짜 운동 대신 다이어트 대신 너무 좋아요. 선생님 보니까 계속 뛰어다니시던데 네네. 이렇게 좀 뛰어다니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천천히 하게 되면 네. 빠른 시간 내에 못하니까 네. 좀 힘들더라도 계속 뛰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보통 한 사람당 시간당 가구수를 한 30가구 되거든요. 시간당? 그렇게 하려면 좀 뛰어야 돼요. 물량을 좀 맞추려고? 네, 일단 1회전 때 최대한 많이 쳐놔야 2, 3회전 때 조금 편하거든요. 네. 또 혹시나 물량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 많이 쳐놓으면 대체를 할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이제 남편분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 우리 폴리나 씨랑 우리 남편분이랑 그러면 결혼하기 전부터 계속 친구셨던 거예요? 아, 네. 그 친구를 제가 2015년에 교회에서 만났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폴리나하고 결혼하기까지 과정을 다 옆에서 보았으니까. 네. 아, 그럼 이제 두 분 결혼하고 지금 이렇게 잘 살고 계신데. 네. 옆에서 이제 친구분 입장으로서 봤을 때 좀 어떠신가요? 네, 되게 보기 드문 여자상이다 보니까 네. 물론 외국인이라는 특수한 그것도 있지만 저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요즘엔 보기 힘들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친구가 이제 저렇게 돼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폴리나도 물론 본인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저렇게 사랑해주고 하니까 네,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진짜 대단하다고 밖에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내분이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한마디. 아 여성편지. 저희 애기 두 딸 잘 키워주는 우리 아내 너무 고맙고 사랑해. 사장님 이렇게 일하시는 거 혹시 아내분이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은 없는데요. 이제 프레시백 회수해 놓은 걸 집에서 정리할 때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그거 보고 너무 안 됐다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고생한 줄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런 걸 알아줘서 정말 고맙더라고요. 1회전 이제 끝난 거예요? 네. 지금은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 지금이 러시아 시간으로 통화하기 좋은 시간인가 봐요. 네. 다파 프리벤 자넷. 멋있 부스더로우스. 안녕하세요. 아버지한테 네. 이렇게 한국에서 일하는 딸 보면 네. 무슨 느낌인지 물어봐 줄 수 있어요? 무슨 마음인지? что-то вообще, ну, какие у тебя чувства совсем на лицо своё ещё. 아, 그거
많이 미쳤으면 아파요. 마음이 어떤 일이 하는지 아버지 알아요, 다 알아요. 아, 어떤 일 하는지 다 아시죠? 장난 씨는 그래도 좀 죄송하세요. 네, 그 at night working too hard. 그 my father known it very well because before he was working at police. So he often had kind of night work schedule too. So for healthy, little bit worry, but we have no choice now. 아버지가 경찰이셨고 밤에 하는 일을 해봐서 건강에 안 좋은 것도 다 아시는구나. 네네네. 스파시바. 스파시바. Ладно, давай тогда пока. Еще если что завтра съездим. 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나와요, 빠빠빠. 아버지랑 또 무슨 얘기 나누신 거예요? 네, 작년에 결혼식 했을 때 저희 아버지랑 언니 한국에서 오셨어요. 작년에 결혼식 네, 했을 때.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 좀 배웠어요.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더 배웠어요. 그래서 그거 물어보신 거구나. 네. 와, 참... 벌써 지금 해가 뜨려고 하네요. 네. 날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 우선 아름다운 하늘이 자주 보여요. 이렇게 일 거의 다 끝나고 이렇게 날 밝아진 거 보면 네.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이제 집에 가는구나. 네. 저렇게 생수병이 분할될 네. 때도 있어요? 네. 저건 너무 무겁지 않나요? 괜찮은데? 여기 마지막. 마지막. 아. 244 가고 373 개. 와.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왔어.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와. 잠깐만. 아, 그냥 프레시. 와,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안녕 또 보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항상 끝나고 오시면 남편분이 저렇게 간식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집에 가기 전에 남편이 메시지로 보낼게요. 뭐 먹고 싶어요? 그냥 샌드위치랑 아니면 밥이랑 우리 쿡 보통 좀 라이트. 라이트하게. 이렇게 간식 드시고 나서 네. 조금 이제 쉬시는 거죠? 맞아요. 남편분도 밤새도록 이렇게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릴 때도 있고 그다음에 컨디션 안 좋으면 일찍 잘 때도 있고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네. 홀리나 씨는 이렇게 SNS 보면 러시아에 있는 친구들 사진들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사진들 보면은 아 나도 놀고 싶은데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네,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 보통 저희 친구들이 좀 바빠요. 일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것은 가족들이랑 시간이 같이 보내세요. 그냥 저는 괜찮아요. 아까 보니까 폴리나 씨 일하시는 거 제가 좀 따라다녀봤잖아요. 네. 엄청 씩씩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원래는 같이 일하셨을 텐데 네. 그럴 때 아내분이 이렇게 씩씩하게 일하시는 거 보면 좀 심정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고맙다는 마음이 제일 일단 크고요. 네. 고맙고 든든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미안하다는 마음보다는 고맙고 든든하다는 마음이 훨씬 컸고 그리고 그렇게 일을 같이 하면서 와이프에 대한 어떤 저의 마음이 더 깊어졌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단순히 사랑이 깊어졌다기보다 이 사람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이제 이렇게 관계로서만 지낼 때랑 또 일하는 거는 전 전혀 좀 다른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희는 사실상 24시간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이 있게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채널에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네. 오빠 괜찮아 내 등 뒤에 있어 이런 네. 말씀도 뉴스에서 네네
제가 그거 보고 오늘 여기 와서 실제로 이제 폴리나 씨를 보니까 네. 아 이게 그게 진짜로 한 말이구나. 맞아요. 아 또 울컥할 것 같아. 그 멘트 저 너무 저도 네. 지금 이렇게 폴리나 씨 부부께서는 지금 현재 가장 걱정되는 게 혹시 있을까요? 지금 삶에서 가장 걱정되는 거요? 걱정되는 거 있어? About our relationship. Just before last year, because just focus on work and don't take much time for studying. I think I lose this time. So today is my kind of speaking skill is a result of what I did last year. So only this one, I think. But of course, main worry is your health one. So I'm really waiting when we will go to hospital next time to check your health condition one more time. 이번 달 말에 가거든요. 한 번 더 검진하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저도 좀 걱정이 되네요. 다른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두 부부 지금 엄청 밝게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보시는 분들이 좀 아, 되게 열심히 산다? 뭐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마찬가지로 또 이제 영상 보시는 힘든 시기 보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I think just don't give up and don't lose your hope and believe to better future. If we will keep the effort, someday we can overcome. Even I think if you have your family, relatives or real friend who stay beside of you in good or worse hardship time, I think it's possible to overcome it together and it will be easier. So kind of, how can I say, without darkness we can't see the star. So after overcome, we'll soon coming good days.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목표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두 여기 부부. 아 이거 좀 어려워요. 우리 건강 때문에 don't know yet how it's going on, but we will do our best to recover my husband's condition. So just now till maybe keep working at here, but if we will get a good chance to change our work, but later if all will be fine to have some baby. 아 목표. 아, 건강이 좀 괜찮아지면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꿈이라는 게 좀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르게 저희는 꿈이라는 게 없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꿈이 없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꿈은 굉장히 그냥 평범해요. 저희는 저희 아이들 낳고 그 아이들이랑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화목하게 지내는 게 그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꿈이에요. Happy family ship to family where respect each others and so friendly and can trust and talk about everything with each other. So as children to parents and parents to children to kind of this atmosphere, I think. 네. One of our purpose. 보통 이제 제 주변에 목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돈. 뭐 더 높은 곳으로 올라 명예, 네. 부 이런 걸 말씀을 하시는데 네. 뭐 좀 되게 새로운 관점에서의 목표를 드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제일 어려운 목표인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아이를 낳고 우리가 흔히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요즘 뭐 언론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봐도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쉽지 오히려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거는 전 솔직히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노력하면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좋은 차를 갖고 싶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용기 내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집도 이제 흔히 말해서 영끌 한다면 할 수도 있고 여행 갈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아이들을 갖고 보통의 그런 가정을 꾸려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게 저는 그게 정말 많은 희생과 그리고 또 오히려 방금 앞에 말했던 것들보다도 더 많은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생각돼서 정말 평범한 건데 그 평범한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목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 둘은 항상 이제 서로를 의지하면서 가장 가지고 있는 목표가 좋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일단 부부 둘이 사이가 가장 좋아야 되고 가장 둘이 서로 의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저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도 그걸 보고 배울 것 같고 그런 거를 좀 이루고 싶어요. 네.
두 분 정말 잘 하실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부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목표하시는 바 다 이루어지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홀리나 씨 부부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인터뷰 파이팅!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